얘는 포크고 나이프죠. 다르잖아요. 이걸 따로따로 받는 게 아니라 같은 재질로 봐서 얘를 한 번만 받아도 돼요. 그래서 이런 패션 잡화 제품들은 특히나 더 위챗으로 거래가 많이 이루어집니다. 나도 해야지. 이게 다 따라하다 보면은 가랭이가 찢어지는 거예요. 이거 한국에서 도매 단가 받을 때 보통 얼마 정도 받아요? 네? 5개 7, 8천원? 그러니까. 그럼 통과 운임비 뭐 하고 하면은 그래도 이제 여기가 본격적인 사기가 시작입니다. 아까 저기는 약간 사기긴 하지만 통로 개념인 거고요. 여기 저 보시면은 저 지금 끝이 안 보이잖아요. 다른 데는 그래도 끝이 보였었잖아요. 근데 여기는 끝이 안 보이죠. 끝이 안 보이게 저 끝에 통로가 있고 여기도 끝이 안 보이죠. 지금 이제 보시다시피 여기 그릇 종류나 이제 주방용품 같은 거 되어 있는데 그 식약처에서 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뭐 KC 인증 이런 게 아니라 식약처에 식품 안전 검사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직접적으로 이 접시가 입에 닿지는 않잖아요. 근데 수저 같은 경우는 다 입에 닿죠. 근데 이렇게 간접적으로 닿는 것도 식약처 검사를 받아야 돼요. 어쨌든 간에 저기에 올려진 음식물이 사람 몸 안에 들어가니까. 식약처 검사 비용은 인증 비용 중에서 가장 저렴한 편에 속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도자기 접시류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한 싼 거는 7, 8만원, 많이는 한 15만원 이렇게 가격이 나오고요. 인증비가 좀 비싸지는 거는 이제 가다 보면 나오는데 텀블러 같은 경우 스테인리스가 한 2, 30만원 정도 되고요. 근데 스테인리스 중에 만약에 그 위에 고무 백킹이 들어가 있다 이러면은 이제 비용이 갑자기 60만원이 확 업이 돼요. 예, 왜냐면 그 고무 패킹이 뜨거운 거에 닿으면은 이제 유해한 물질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검사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제품들은 이제 식약처 검사비가 좀 많이 나오는 편이죠. 이 식약처 검사를 제품별로 받느냐라고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했는데 식약처 검사는 재질입니다. 재질. 얘는 포크고 나이프죠. 다르잖아요. 이걸 따로따로 받는 게 아니라 같은 재질로 봐서 얘를 한 번만 받아도 돼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같은 스테인리스지만 벌써 재질이 달라 보이잖아요. 얘는 무광이 들어간 거고 얘는 반짝반짝 광택이 있는 거고 이런 거는 다르게 보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그릇도 흰색 도자기 그릇이 동일하게 있으면 돼. 크기가 다르다. 이거는 한 번만. 근데 거기에 막 칼라나 이런 게 다 달라. 그러면 이제 그 칼라마다 다 또 받아야 되는 거죠. 근데 보시면 칼라가 되게 다양하잖아요. 그러면 이 칼라가 딱 이것도 애매한데 여기 있는 거는 누가 봐도 입에 닿는 부분이죠. 그러면 이런 거는 이 칼라별로 해가지고 인증을 다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이것처럼 밑에는 다른데 위에는 똑같잖아요. 여기는 입에 닿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로만 해도 할 수가 있는 거죠. 선정도 잘해야겠네. 주방용품이 네. 허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 어렵네요. 근데 허들이 있죠. 그러니까 아무나 잘 안 하고 그런 거죠. 이제 신발인가? 앞에 신발이 보인다. 영역으로 오셨나요? 아니요, 신발. 신발은 제 배제품목 중에 하나예요. 아 진짜요? 신발, 의류. 우선 사이즈가 많은 건 작업자 아니에요. 칼라가 너무 많은 것도 그렇고 사이즈가 많은 것도 그렇고 재고 많은 사이즈네요. 네, 제가 김재원 대표님을 찾은 이유가 여기부터 이제 대표님 좋아하시는 신발입니다. 아, 안 좋아하세요? 아, 안 하고 싶으세요? 아, 일로 가지 말까요? 네, 신발. 네, 신발, 구두, 슬리퍼. 네. 진짜 어렵겠다. 어렵죠. 이게 잘 팔릴지도 안 팔릴지도 모르는데 사이즈별로 재고 갖고 오고 깔별로 갖고 오고 정말 곱하기
정말 한 개만 런칭해도 얼마나 갖고 와야 되는지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거죠. 지금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모자와 같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패션 품목 있잖아요. 이 한 매장당 매달 몇 개씩의 상품이 신상 디자인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이 여기 있는 매장들을 다 합치면은 매달 어마어마한 신상이 나오는 건데 그 신상들이 1688이나 타오바오에 다 못 올라가요. 그래서 이런 패션 잡화 제품들은 특히나 더 위챗으로 거래가 많이 이루어집니다. 이런 것들을 다 상세 페이지 작업하고 뭐 동영상 찍고 이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패션 잡화류는 이해를 하시면은 아마 한국에 안 팔리는 아니 안 팔고 있는 그런 디자인들을 많이 찾으실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모자 하시는 분은 많지 않으니까 그냥 이 정도로 하고 이제 저희 아까 이제 양말 원하셨던 양말로. 네. 애기 양말이에요. 양말이라도 아기 거는 인증 받아야 되죠. 한 켤레 그냥 2위안씩 계산이래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12위안인 거죠, 이게. 12위안. 12위안이면은 황돈은 2,000원 정도. 네. 이 택을 우리나라 말이나 이렇게 바꾸기 위해서는 네. 따로 협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바꿀 수 있는데 최소 주문수량 하면은 이거는 다 인쇄해줘요. 어느 정도 양이 되면 네, MOQ대로 해주면 다 바꿔주는 거죠. 이거 한국에서 도매 단가 받을 때 보통 얼마 정도 받아요? 네? 다섯 개 7, 8천 원? 그러니까 그럼 통과 운임비 뭐 하고 하면은 그래도 3천 원 미만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3천 원 정도로 받았었을 때 한국 도매 단가가 그 자기네들 받는 단가의 두 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6, 7천 원, 7, 8천 원에 유통되는 거예요. 팔 수가 없어요. 네? 할 수가 없어요? 네, 지금 저는 사업자 못 만드니까. 저 5월 아니, 말쯤에 가능하니까. 그래서 지금 일단 제 목표가 아까 찍은 것들 있잖아요. 네. 그런 거를 단가만 확인을 해서 네, 조사를 한국 돌아가서 이제 그쵸. 할 준비를 해놓는. 그렇죠. 업체는 이제 알고 있으니까. 네. 저희 지금 본 또... 것들이 다 유행 타고 그런 건 아니니까. 그렇죠. 일단은 지금. 까지는 그런데 뭐 내일도 그렇고 계속 한번 봐야죠. 일주일 동안 계속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매일 바뀔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오늘도 좀 빨리빨리 넘어가게 돼서 좀 구석구석 한번 내일도 한번 보면은 또 바뀔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자본금 쪽은 이제 소상공인 입장으로 영세 상인 입장에서 당장 빨리 팔 수 있는 매출을 일으킬 수 있는 상품을 찾아야 되니까 내일이 더 바빠질 것 같아요. 네, 오늘 이렇게 빨리 힘들지만 내일은 이제 더 집중해야 돼서 봐야 되니까 말 그대로 이제 시장 조사단에 이제 각계각층에 이제 있으신 분들 다 모여가지고 하는 거니까 몰랐던 분야도 정보도 들어볼 수 있고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번에 또 제조하시는 대표님들도 많이 오셨다 그래가지고 네. 더 막 친해지고 싶은 느낌. 계속 듣고 있어요. 와, 그럼 한 대여섯 시간 찍은 거네. 네, 제가 볼 때 편집이 진짜 어려울 것 같아요. 편집하는 맛있다. 네. 성향이 진짜 많은 이게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있죠, 맞는 있죠, 게. 있죠. 어떤 분들은 또 도매가 잘 맞는 사람이 있고, 네. 막 대량 주문만 막 이렇게 많이 들어오시는 분들도 있고 막 이러더라고요. 아이템이나 이렇게 플레이하는 성향에 따라서. 네. 근데 그거를 다 이제 막 듣고 좋은지 이제 알았는데 네. 나도 해야지 이게 다 따라하다 보면은 가랭이가 찢어지는 거예요. 해가면서 알아가야 돼. 그런 거네요. 그거를 이제 경험하면서 성장하는 거죠.
침구류 같은 거를 이제 저기 요청해서 이렇게 하잖아요. 이런 침구류나 이와 같이 원단으로 된 제품을 주문하실 때는 사이즈보다는 이 중량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사이즈는 예를 들어서 뭐 5 곱하기 4의 그런 뭐 침대 보호를 시켰다고 했었을 때 그게 원래 중량이 500g인데 5 곱하기 4 사이즈로만 주문을 하잖아요. 그럼 공장에서 많이들 하는 게 300g으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얇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 사이즈와 더불어서 무게까지 주문서에 같이 넣으셔야지 정확한 원단의 그 중량하고 같은 재질로 된 제품들이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까지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할머니 담요 파는 데네. 저거 아마존에서 엄청 잘 나갔잖아요. 할머니 담요? 네. 그게 뭐예요? 시골 가면 네. 되게 두껍고 유홍천 느낌 나는 네. 커가지고 네. 부들부들한 네, 네, 아, 저런 네. 거 저런 거 저런 거 네네네 네, 네, 네. 네. 할머니 시골 할머니네 가면은 네. 엄청 두꺼워가지고 네, 아 그게 잘 나왔어요? 아, 그게 아마존에 엄청 잘 나왔어요. 아, 옛날에 막 홈이 그냥 막 많이 팔렸듯이 홈이요? 네 홈이 아 그것도 몰라요? 그거 몰라요. 홈이 우리나라에서 되게 흔했잖아요. 홈이 근데 아마존에서 그게 대박난 거예요. 자 이제 뭐 여러분 드디어 5기까지 다 보신 거고 5기의 1층은 크게 이제 의미가 없는 게 뭐냐면은 5기의 1층은 수입 상품 코너입니다. 그래서 뭐 태국, 아프리카, 영국 이런 곳에서 한국 제품도 있고요. 어차피 외국에서 수입된 거니까 단가도 맞지도 않고 안 맞아요. 그래서 5기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전반적으로 다 훑어보신 거고 여기를 다 보고 나서 제가 안 좋은 소식과 좋은 소식을 설명해 드리면은 안 좋은 소식은 이제 5기까지 왔잖아요. 예. 1기까지 저희가 그대로 돌아가야 됩니다. 좋은 소식은 네, 셔틀버스를 타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여기가 시장이 규모가 워낙 크잖아요. 네. 그래서 이 주변을 도는 무료 셔틀버스가 있어요. 아. 네, 그래서 그걸 타고 마지막으로 저희 셔틀버스 타러 네. 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왜요? 생각해보니까 다시 걸어간다고 생각하니까 네. 되게 암흑해. 양파링, 양파링이다, 양파링. 여기 수입 상품이니까 우리나라 것도 있대잖아요. 그냥 침구류만 좀 있었던 것 같고. 전 제일 재밌었던 건 2기. 아, 2기야? 네. 4기가 원래 둘러보면 4기가 볼 게 원래 더 많은데. 4기는 그거 아니었어요? 왕국? 아니 생활용품 아 생활용품 맞다 네. 그런 거예요.